그건 아닌가 보나. 살짝. 제가 생각이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보네. 오케이, 알았어. 좋아. 뭐, 그렇게 치자고. 그렇게 치고, 어디에, 그, 암호가 적혀질 만한, 그걸 한번 찾아야지. 이쪽이요. 보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에 그거 하는 그거 아니야, 이거? 아하, 이거구나, 좋아, 그러면은, 나이트베어라고, 한번, 예. 입력해보시오. 여기가 이제, 정답이겠지, 오케이, 틀렸다고? 맞아. 뭔가 이상, 아, N자는 그, 재무자리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좋아, 그러면, 야, 아무도 요즘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것까지 요즘 신경 쓰나 보네. 오케이, 알았어. 뭐 나로서도 나쁘게 볼건 아니지만, 오케이, 됐다. 된 거 같다. 자, 뭔가 움직였어요. 예. 어디야? 설마 아까 거기 그 디지털 도어로게 했던 그건 것 같네. 그치? 여기서 아무 소리도 안 되네. 지하가 그냥 위치인가? 안구가 기억도 칼이 있을까? 이때 위치로 가보는 게 좋겠어. 자, 위치로 가봐야겠어요. 아하. 오자고. 자, 어쨌든, 암호는 일단 풀었네요. 자, 디지털 도어록이라고 되어 있을 거라 할 법한 문이에요. 아까 그 지하에 있었던, 입력 패널이, 그게 정답이었네요. 오케이, 뭐, 좋아, 그러면은, 얼마나, 여기에서 이 정답이, 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부디 그 악몽 거미인지 뭔가 하는 녀석이 아니길 빌어야겠어요. 일단 세이브하고. 이거 잘못 온 것 같지, 이거? 이 악몽 언제 끝나는 건가? 계속해서 이상한 방만 나타나게 하고 이제 싫단 말이야. 빨리 이 방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쓸만한 거 없어 보이고 아무래 잘못 온 것 같아. 지금 봐봐 여기 거미줄 같은 게 있어. 거미줄 이게 쓸란 얘기가 어쩌냐. 만약에 그 괴물이 나타났다면 야, 이거 봤지? 큰일 났네, 이거! 이 방은 많이 춥고, 어두워.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지? 냄새가 너무 심해. 이런 악몽 정말 처음이야. 내가 꾸도 악몽이 전혀 아니라고. 아니면, 그저 내가. 머리 아파. 앞으로 가보자. 자, 앞으로, 깜짝이야! 나, 문이? 안 열려! 어째서 문이 닫힌 거지? 어떡하지? 문이 완전 닫힌 것 같아. 이따 앞으로 가보자.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 그래, 빨리 나가야겠지. 어서로 세이브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으이! 크랩. 뭐야? 거미? 여기서 왜 거미가? 더 이상 싫어. 자, 도망가야 되고.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자, 빨리 도망쳐야 해. 자, 아마 먹힐 거야. 그니까 도망쳐야 해. 자, 도망쳐. 자,
저거 도대체 뭐지? 어떻게 건물에 저런 거미가 있는 거야? 설마 악몽 때문에? 아, 안 그래도 그 괴물들 말에 정신이 없네. 그래도 다행히 여기까지 안 쫓아오네. 어, 다행히 안 쫓아오네. 그러자 여기 또 어디지? 설마 2층으로 연결된 다른 건물? 이 악몽에 나갈 방법 찾아야겠어. 아, 그나마 진짜 다행이야. 아까 전에 그 거미, 그 악몽 거미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잖아. 아, 그나마는 진짜 뭐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 세이브 시키고요. 예. 일단 더 이상 못 돌아올 것 같아. 일단 상황 봐가지고는. 여기 열려있는 거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느낌 아주 보여. 나무 묶여있다, 이거. 여기 대체 못 돌아보실까, 보자고? 피아노도 있어? 가자, 소리가 나지 않아요? 거울도 있지만 배우고, 안에 텅텅 비어있고, 약품들, 옷장이 아무것도 없고, 시계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요,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쓸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여기도, 다 비슷한 건가, 설마? 일단 한번 하나씩 찾아보자고. 여기 보따리가 있는데 일단은 뭐 풀면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일기장 있다. 자 보자고. 오늘 이제 악몽 괴물은 아직도 나를 쫓아오고 있다. 언제쯤이면 저 악몽 괴물은 안 쫓아올까? 계속해서 도망치고 도망쳐서 이 방에 들어왔다.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 일기장을 쓰고 있다. 아마 기계 쓰지 못할 거다. 왜냐면 또 그 악몽이 나를 쫓아오고 있으니까. 일기장을 여기서 끝냈다. 아무래도 기계 쓰면은 자기가 이제 그 잡힐 것 같으니까 짧게 끝내놓고 그냥 말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장소별로 해서 옮겨갔으니까 이거 아무리 악몽 꿨던 사람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이거 하나라는 그 주인공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 그 회색문인데 한번 보자고. 여기 일단 세이브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 오!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어. 와, 문까지 닫혀버렸어. 자, 정신력을 딱 깎였고요. 자, 문은 굳게 닫혀있어. 어라? 문이 잠겨있네. 아하, 무서우니까 다른 방도 둘러보자. 아, 다른 방 둘러봐야 하네. 아. 보자고. 여기는, 아까 그 괴물 아니야? 방금 악몽 괴물인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조심하게 해주세요. 그래, 조심하게 해주겠지. 그 자리에 먼저, 물 좀 마시고, 피 자국 보이면 일단은 물 마셔야겠어. 그래야 할까, 그리고, 여기 뭔가 있다, 가스레인지 같아지고, 자. 책상에 종이 묻혀있다, 자. 근데, 종이가 쓰여있지만, 이 악몽에 대해 힌트는 없는 것 같다. 아, 힌트가 없어? 어쩔 수 없네, 그럼. 만에 진짜 쓸만한 것도 없고.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근데 이거. 두루마리도 있다고 하자 별거 없고요. 네. 옷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씨, 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물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좀 약간, 난감하네. 세탁기도 작동하지 않고. 와잇! 오, 뭐야! 지가 무슨 쭈코야! 어? 이런 식으로 하게? 와, 완전 아쉬웠다. 완전 아쉬웠어. 와, 이 게임 대체 뭐야? 일단 접근금지 있다고 치자고. 뭐야? 팀에가 켜 있어. 뭐 팀 켜 있어? 보자고. 어떻게? 화면을 볼 수 있어? 오케이 알았어. 아, 깜짝 놀라게 하네 진짜. 와. 여기 뭐 별거 없어 보이네 근데 진짜. 가스레인지 있고. 잠깐만, 뭔가 있다가자 뭐 별거 없고. 찬장도 없고.
자, 단단히 막혀있어요. 분명히 저 악몽 괴물이 여기에 들어온 거 맞거든.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CCTV가 있어. 근데 이거 작동하는 걸까? 작동하는 거라면 몬스터처럼 있잖아요. 막 알람 알려주고 그러려 하겠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고요. 아, 근데 진짜 여기 대체 어떠한 곳이야? 여기 식구 같아 보기도 하고, 소화기 있고요. 예. 상자가 있다. 배고네. 링거도 있겠다. 물 안 나오겠대요, 당연히. 물통에서 물 얻어. 다행이다. 물 하나 얻어. 웬만하면 낭비하지 말아야겠어요. 웬만하면. 이쪽 가자. 여기 대체 어떤 곳이야? 여러분들. 근데 이거 느낌이 안 좋아요, 이거. 이런 데 진짜 뭐 하는 데야, 대체? 커팅의 박스 있고. 와, 무서운데, 이거? 점점? 여기도 뭐 별거 없고. 쓸만한 거 없어 보이고, 먼지가 가득 쌓이고요. 옷장이 아무것도 없어. 책들 다 찢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야, 근데 이런 소리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화이트데이 구작 화이트데이어도 그거 아니야 이건데 이거? 그런 소리 느낌 들어? 알 수 없는 기대표자 보자. 뭐야 뭐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에 따라 잃어버릴 수도 무언가 얻을 수도 있다. 뭐야 이거? 무슨 말이지 이게? 이게 무슨 뜻이? 도저히 모르겠어. 선택에 따라 잃어버릴 수도 얻을 수 있다? 역시 모르겠어. 그래도 점점 이 꿈에 대해 알아가는 것 같아. 이 팩업으로 계속 둘러보게 좋겠어. 그래 둘러보게 좋겠지. 근데 지금 나는 무섭거든. 평범한 거리고요. 예. 포대자루 같은 것도 있고, 이따가 뭐 반짝이고 있다, 알 수 없는 어른이 좋게 되는 것 같다고, 세이버, 됐고, 기억의 구슬 조각. 아, 설마, 이게 뭐지? 구슬? 왜 여기 구슬 있는 거지? 이따 가져가리 좋겠어. 어허, 가져가리 좋겠다. 아무래도, 지금, 아까, 기억의 조각이라 했잖아. 근데 기억의 구슬이라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작하신 분이, 오타일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기억의 조각은 이거를 이 구슬 살펴보면 뭔가 있겠지. 한번 보자고 이거 살펴보자고. 살펴보자 뭐가 있지. 오! 뭐야 설마 카나가 그동안 그 플레이했던 것들? 그런 거 아니겠지? 뭐야 이거? 설마 이거 내 기억인 거야? 하자, 나를 이런 악몽이 처음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오! 더 기억하려 머리가 너무 아파. 설마, 잊어버릴 때 기억이라는 게, 아하. 이 게임의 핵심이 아무래도, 기억의 구슬. 그래서 그 아래 있던 조각을 의미하는 거. 이제 나 진짜 못한 줄 알았는데, 그 구슬 아래 있던 조각을, 찾아야 한다는 게 맞았나봐. 아하. 그렇다면 나를 이 악몽이 처음이 아니야. 그저 기억을 잊어버렸던 것 뿐. 일단 구슬 더 찾아봐야겠어. 분명 이 기억과 악몽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알 수 있겠지, 일단 스테레오도 잘 보고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주인공이, 뭐야. 아무리 닫혀도 열리지 않아. 살구 속이 이렇게, 오케이. 목포가 있고요, 자, 일단은 상황을 보니까, 일단 중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챕터2의 중반부까지 정리하자면은, 우선적으로 이거, 주인공 카나가 악몽 꾸고 있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 안 난다고 했는데 분명히 똑같은 꿈일 거라고 생각했더니만은 기억이 안 난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억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상황 보면은 일단 그런 상황인 만큼 아직까지 완벽한 거예요. 어이! 아까지 또 그 괴물, 아, 진짜, 물을 난발하게 한대, 이거?
야채와 칼도 놓여져 있고, 아이씨. 와,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게이또, 어. 사람 열받게 하냐, 아, 어쨌든, 어, 뭐야, 이거. 이거 고압주의죠, 어. 일단 함부로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안에 이상 약점만 들어있고, 어. 여기 잡아봐요. 이제 세이브하고, 어. 아우씨. 이런 데 들어가면 진짜 너무 무섭단 말이야, 어. 어 뭐야, 저기? 아, 굴뚝인데, 이거, 어. 그냥, 어. 그냥 뭐 사실상 그런가 보네, 어. 그리고, 여기에, 어. 항아리에 물이 가득되어 있다. 근데 무슨 물인지 모르겠네요, 어. 이거 도대체 뭘까? 물이 가득되다. 근데 이래가지고 설마, 그래, 그, 여기, 그, 괴물이 뒤를 확 미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제 시나리오가 맞다면요? 예. 네. 분명 어디가 항아리에 힌트가 있지. 아, 항아리에 힌트 있다. 아니, 사용법에도 한번 이 폐검을 찾아보자. 아. 사용법이라든지 뭔가 알아야 한다, 이거지? 어, 알았어. 잠깐. 어, 잠깐, 여기 쪽지가 들어있어. 아, 다행히 그건 아니요. 깨진 검은 구슬 항아, 검은 구슬 항아리에 넣어라? 깨진 검은 구슬? 뭐야, 이게? 그게 뭐지? 혹시 깨진 검은 구슬 조각을 찾아서 저 항아리 넣으면 되나? 이 건물 어디가 깨진 구슬 조각이 있겠지? 건물을 둘러보면서 깨진 검은 구슬 찾아봐야겠어. 아, 깨진 검은 구슬 찾아라? 어. 알았어. 그러면은, 어. 깨진 검은 구슬들을 찾아봐야 한다, 이거지? 어. 아,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거. 어. 여기 무겁게 닫혀 있고. 일단은, 예. 어쩔 수 없지. 이 건물을 둘러봐야 할까, 어. 우선은, 어. 고압주의로 한번 들어가자, 어. 이 방은 도대체 뭐야? 기분 나쁜 방이야. 빨리 둘러보고 나와있어. 바닥인데 자국들. 설마, 피는 아니겠지? 피 맞거든? 어. 생각하지 마자. 이 방은 둘러보기 좋겠어, 빨리. 어, 그치, 어. 그게 나오니까, 어. 여기 안 열리고요, 예. 유리관 비어야 되고, 어. 이 유리관만 왜 비어있지? 살짝 만져볼까? 아, 일단 만져보자, 어. 어이! 아니, 난 선택도 안 했는데 왜 만져보게, 주인공! 아, 씨. 뭐야, 선택 만들는데 왜 깨지는 거야? 정말 빨리 여기 나가고 싶어. 그저 유리가 깨진 것 뿐이잖아. 무서워하지 말자. 일단 이 폐고부터 뭐, 안고에서 빨리 나가야겠어. 어, 지금 나가고 싶어도 지금. 원래 지금 계속 난발하게 생겼다, 지금 너 때문에, 어? 아우, 진짜. 미치겠네, 이거. 유리관에 전류관 있고, 어. 웬만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지, 그치? 어, 어, 뭐야, 반짝이 거죠. 깨진 검은 구슬, 오케이, 어. 위험한 약품들,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지? 기분도 빨리 딴 데 가야겠어. 그래, 알 수 없는 기계장치, 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어, 또 아까 깨진 검은 구슬 있잖아요. 예, 요거, 항아리에 넣는데, 근데 몇 개라고까지 얘기 안 나와 있거든, 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 넣어야겠어. 어. 여기에다가 어 하나 넣어. 깨진 검은 구슬 조각 A를 집어넣었다. 깨진 구슬 조각이 넣어졌어. 사실 반응이 없는 것 같다. 혹시 깨진 구슬 조각이 더 필요한 건가? 다시 폐건물을 둘러봐야겠어. 아, 몇 개 더 있나 보네 이게. 어, 아, 완전 아쉬워네 이거. 여기는 근데 물이 굳게 닫혀서 못 열죠, 지금, 어. 우선은 깨진 검은 구슬 조각이라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반짝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아이템이 들어있다는 말이 맞거든, 어. 이게 뭐 깨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벽도 깨져있고. 어, 저기 뭐, 반짝이고 있다. 어, 다행이다. 어. 깨진 검은 구슬과, 오케이, 어. 몇 조각인지 모르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서, 어. 차례적으로 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예.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리고, 어. 오, 뭐야! 반응이 왔어! 어!
검은 구슬을 얻다. 원래는 구슬이었구나. 그러자 어디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네. 이따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 자, 봅시다. 이따가 두 개를 얻은 검은 구슬이 나왔죠. 자, 네오가 복원된 거라고만 나와있지. 별로 아는 거 나와있는 거 없지? 하하, 뭐야. 이랬다. 설마! 설마 그 악몽 괴물이 해제시킨 거 아니겠지? 여기 이 방에, 여기 이 방, 이제 세이브 해봐, 아닌가? 아, 내가 잡았나?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아닌가? 여기 잠깐만. 이쪽은 아닌가 보다. 아까 위쪽에 있던 그 방이거든. 위쪽에 있던 방. 위쪽에 있던 방으로 가야겠다. 여기 아닌데? 어디서 봤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나도 진짜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저로서도 이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진짜 기억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여러분들 저로서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 환자 아시겠네. 환자 아시겠어.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하나? 설마 그 아까 그 회색문 옆에 있던 그 문에 있던 그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거든. 보자고. 이쪽은 아니고 자 여기네. 여기가 저한테 세이브해요. 보자고. 여기 열려있어요. 뭐야. 세 개의 구슬 석사에 끼워넣어라? 세 개의 구슬 설마 구슬? 설마 이 구슬 석사에 끼워넣어야 되는 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일단 검은 구슬이니까 한번 석사에 껴봐. 석사에 껴야 돼. 근데 어디에 껴야 할지 이게 문제거든. 이거를 우선적으로 검은 구슬 있다 이거 껴보고. 자 뭐야. 정말로 딱 맞아. 그렇구나. 세 개 구슬 껴달라고 이럴 뜻이었구나. 그럼 이제 남은 거 두 개뿐인가? 아 이제 두 개 남았네. 이 팩업에 구슬 뒤에 있을 거야. 찾아보기 좋겠어. 자, 이제, 저 구슬들을 이제 찾아야 한다는 게 좀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은, 여기 또 구슬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문제일 거야. 그치? 만약에, 이거 못 찾을 수도 있거든, 여기다가. 큰일 났네, 근데, 그런데. 근데 구슬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더 큰 관할 거 있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봐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검은 구슬이 아마 저 만약에 검은 구슬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구슬이 세 개니까 세 개로 가져있을 때는 검은 구슬 아니면 또 흰 구슬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따리가 있다 이런 것도. 여기는 문 굳게 잠겨서 안 돼요. 무서우니까 다른 방으로 가자고. 여기 이제 더 이상 못 가는구나. 아까 저 거미가 있단 말이야. 저기 악몽 거미였는 방.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보이고 나머지 구슬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부터 이제 알아야 하는데, 상자가 있고, 이거 조금만 내리면은, 물을 어디에다 물 모르겠죠?
여기 길이 있었나? 아니, 나 못 봤네. 아, 킵 아웃이야 돼 있어. 여기서 이제 출입금 지게네. 허허.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요, 예. 다른 데에, 그, 얻을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 알 수 없는 언어도 죽여진 거든, 어. 자고 싶대, 지금 자고면 안 돼. 너 이상 안무 부르고 싫다고. 나도 싫거든, 지금, 어. 성공한 거 있고, 어. 안에 성도 있고, 어. 어, 저 반짝이 보자, 어. 근데, 아, 열렸어. 분명, 아까 안 열렸는데, 아, 원래 잠겨있었지? 어, 왜 갑자기 열린 거지? 자, 뭔가 있을까? 어, 뭔데? 초록 구슬? 아하, 초록 구슬이다. 이제 이 초록 구슬까지 가지고 삭삭이 끼우러 가자. 아, 여기서 이제 초록 구슬 올 수 있구나. 그럼 검은 구슬은 그냥 뭐, 어, 그냥 만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만은 땡이고, 나머지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구만, 어. 아하, 알았어, 어. 어, 그렇다 치자고, 어. 야, 그래도, 나머지를 이제 간단하게 한 것만은 그나마 다행이 하겠네요, 어. 저, 그러면은, 어. 초록색 구슬을, 어, 어디다 껴느냐가 이게 문제지, 어. 아까 검은색 구슬 왼쪽에다 꼈죠? 왼쪽에다 꼈는데, 이거 오른쪽에다 껴고, 어. 이거를, 어. 자, 끼웠는데, 킵 아웃이야 돼, 여기, 어. 아까 이거, 정수기 물인데, 거기 있지, 어. 그쪽에, 어, 갔던 게, 어, 그쪽 갑니다, 어. 야, 근데 이거, 어. 어, 이쪽 방에 맞나? 아, 이쪽 방에다, 어. 좋아요, 뭐. 보자고, 어. 여기 일단 세이브하는 것도 보자고요, 네. 세이브, 어. 뭐야, 레버가 있네? 뭐야, 일단 레버가 세 개가 있는 건데, 하기 전에, 어, 한번 보자고, 어. 알 수 없는 애가 있어, 일단, 뭔데? 북쪽으로 새가 날아가 먹이를 구한다? 먹이를 구한 새는 동쪽으로 날아가 아기 새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먹이를 줘서 서쪽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설마 이게 레버 관련된 거야? 그러면은, 어, 동서남북 해가지고는 여기가 북이고, 어, 이쪽이 동쪽, 서해가 서쪽이 이쪽이야. 자, 그럼 이따 보자고. 다시 보면은, 어, 북쪽으로 새가 다가 먹이를 구한다. 먹이를 구해서 동쪽으로 아기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먹이를 준 새는 서쪽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북쪽이 여기니까, 어, 이렇게 두고, 북쪽, 뭐야, 왜 아무 안 없어? 어. 뭐야, 여기 이쪽이 서쪽이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면? 어. 근데, 안 파는 게 없어요, 그쵸? 예. 네. 다시 올리자, 해봐, 그러면, 어. 분명히 동쪽이 이쪽이 있던데, 그쵸?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해서. 자, 그럼 혹시 반대 갈까? 어. 이쪽은 북쪽으로 잡고 가는 거? 어. 북쪽, 어. 아니야, 이런 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치? 어. 일단 그래도 한 번 더. 아무 말 없고, 어. 그럼 북쪽으로 이쪽 잡고, 어. 어, 안 됐네, 어. 다시 한번 보자고. 아하, 북쪽으로 새가 나가 먹이를 구한다, 어. 이거 혹시 해 뜨는 방향 아닐까, 이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아,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어. 그러면은, 어.
야, 이거 답이 없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 이걸 아까 했어. 이거 아니고. 아, 여기서 좀 막히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돌려보자, 북쪽으로 새가 날아가 먹이를 구한다, 먹이를 구한 새들은 북쪽으로 날아가 아기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먹이를 준 새 서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일단 북쪽이 여기고, 북쪽이 오른쪽이니까, 그렇지? 근데 작동 안 하네, 그럼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막힌데요, 지금, 이렇게도 이렇게 안 하잖아? 아하, 여기서 좀 막히는 것 같은데, 이거. 딱 보니까. 막혀야지, 여기서. 다시 한 번. 북쪽으로 새가 날아가 먹이를 구한다, 가만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같았으면은 레버를 당길 때 이쪽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데 이쪽에서 막힌 거야. 그러면은 동쪽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그리고 서쪽이면은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아하 맞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구나. 아, 이게 포르노리 꼬아놨구나. 아하, 알겠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구슬, 오케이. 파란색 구슬. 이제 숙성을 와야겠대요,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야,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제 그 챕터가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지, 이제 잘하면, 잘하면 일단 마무리 되고, 그래서 이제 방송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잘하면, 잘하면은 그래요, 잘하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는 아까 열리지 않았던 문, 저쪽으로 가야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세이브하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피날레 갈 수 있는 방인가? 모르겠다만 일단은 해봐야겠지. 얼른 빨리 끝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플래시가 3시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 문이 열려있어. 아까 닫혀있었는데 혹시 석상에 구슬이 문이 열려 잠췄던 건가? 빨리 악몽에서 나오고 싶어. 끝내고 싶어. 혹시 이 악몽을 깨어날 수 있을까? 아니야, 이런 안 좋은 생각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더 이상 이런 악몽 꾸르면 질색이니까 문제 있으니까 가보자. 자, 가보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까 그 괴물이죠. 그럴 거다. 긴 북도래. 이 북도 처음 보는 곳이야. 빨리 여기서 깨어나면 내가 정신 차려야 해. 앞으로 나가라 죽겠어. 자, 앞으로 나가는데요. 예. 뭔가 막히는데? 앞에 문이 있잖아. 빨리 나가라 죽겠는데. 아우. 아, 슛. 악몽 괴물.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자. 설마. 여기까지 나를 쫓아온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그만 쫓아오란 말이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자.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도망쳐. 그가 날 죽이라고 있어. 자. 자, 러너야, 내가 문한테만 열어줘. 자. 내려내자마자. 자, 됐나? 됐다,
자, 이벤트에요. 예. 앞에 문이 있어. 그리고 여기 또 어디지? 도대체 야구 언제 끝나는 거야? 어? 설마 또 악몽 깨물어 온 거야? 어, 아, 아우. 진짜 왔어요. 여기까지 쫓았어. 그만 쫓아오란 말이야.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어, 이런 악몽 꿈꾸는 시간 뜨겠다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너. 네가 원하는 거야. 나 멈춰.